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성서를 열어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조금 쉽게 번역한 성경이니까 여러분들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약간 제가 버가모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네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며 정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버가모 교회를 들여다보기 전에 이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그 이슈가 뭐냐면 하나하나 다시 적어보세요. 이 세상 신학이라는 이슈예요. 이 세상 신학. 우리 공부했어요. 이 세상은 7000년 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창조 목적 학교 신학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이 창조 목적 학교라고 그러면 학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항상 이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풀어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이고 또 교감은 사탄이고 또 학교 교훈은 창조 목적 공부하자.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또 실천하자, 창조 목적을 또 전하자, 이것이 학교 교훈으로 딱 되어 있어요. 학생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생은 교사는 두 종류의 교사가 있어요. 좋은 교사 좋은 천사들이다 그랬어요. 나쁜 교사들도 있어요. 나쁜 천사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학 과목은 뭐냐? 절대 필수 과목이 있어. 절대란 말을 제가 삽입했어요. 이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창조 목적론,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령론. 이렇게 네 가지 절대 필수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필수 과목은 구원론, 성결론, 교회론, 전도론, 선교론, 종말론. 이렇게 우리가 구분되고요.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카운슬링, 기독교 교육론, 교회 성장론, 지도자론 등등. 이런 것은 선택 과목들이에요. 학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7000년 이 세상 학교에 우리가 1000년씩 잘랐어요. 그랬죠? 그래서 아담 타락에서부터 1000년 후는 노아의, 그것을 유치원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는 아담 타락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을 초등학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아담, 아브라함부터 1000년이 누굽니까? 다윗까지가 중등학교. 다윗에서 예수님 초림까지가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초림부터 동서교회 분리가 1000년이죠. 그것을 초급대학교. 그리고 동서교회 분리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4년제 대학교. 그리고는 예수님의 재림부터 천년 왕국 심판 때까지를 대학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학점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A 플러스 A, A 마이너스 이렇게 쭉, B, B 플러스 쭉 이렇게 A 이렇게 나가는 학점 제도가 있어요. 이 학점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나의 포지션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학교를 졸업하느냐? 그러면 대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었을 때, 죽었을 때 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언제 폐교하느냐? 그러면 7000년 끝났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심판 때 끝나는 거예요. 학교 폐교가 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교감 선생, 나쁜 교사들 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일이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이제 다 어디로 올라가요? 이미 다 올라가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다 하늘나라 저 세상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조직 안에서 이제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어디에 속하느냐?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2000년 기간에 그것을 교회 시대라 그러죠. 이 교회 시대에 교회 모습을 일곱 가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초급대학과 대학교, 요 2000년 기간을
우리에게 일곱 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부여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을. 그래서 우리 소위 세대주의 사람들은 그것을 일곱 개로 나눠서 이야기했고, 또 비세대주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그 2000년 동안 어느 나라나 이 일곱 가지의 교회들이 존재할 것을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는 그것을 두 개를 다 융합을 하는 해석을 시도하고 있어요. 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일곱 교회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터키 지방의 그 아시아 지역에 일곱 도시를 지칭을 하시면서 일곱 교회를 이야기해요. 저 보세요. 그러면 일곱 도시들이에요. 에베소란 도시.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 다음에 뭐 했어요? 서머나 도시. 근데 오늘은 버가마 도시. 이렇게 이제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그 신기한 게 그 도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 도시 안에 뭐가 있냐면요, 꼭 이 3대 이방 종교들의 성전들이 있었어요. 그 도시 안에 이 일곱 도시가 다 똑같이 도시마다 똑같이, 예. 그 성전들이 어떤 성전들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바벨론 종교의 신들을 섬기는 성전들이 있었어요. 우리 전에도 공부했어요. 그 바벨론 종교를 섬기는 성전들이 그 안에 있었고요. 그 일곱 도시마다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종교냐면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성전들이 또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성전들이 이 도시에 다 있었어요. 세 번째는 또 어떤 성전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유대교 성전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 일곱 도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도시라는 이 도시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아시아의 일곱 도시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 일곱 개의 그 도시들이 있다. 전 세계를 일곱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안 그러면 이 전 이 각 에베소 하면 에베소 교회가 전 세계에 다 그런 교회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죠. 그렇죠? 예. 그러듯이 요 이 도시를 어떻게 보시냐면, 지금 이 세상을 보는, 이 세상 도시, 한 도시를 이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에베소라 하면 이 세상이 에베소처럼 생긴 도시 전체를 이 세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지난번에 서머나 하면 이 세상을 서머나, 전체가 다 서머나다, 이렇게 한번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도시에 이 세 가지의 종교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에베소 스타일이 다가 이 세상이라고 보시고, 거기에 이 세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세 종, 이건 다시 말하면 사탄을 섬기는 신들로 꽉 차 있다는, 사탄을 섬기는. 왜냐, 이 사탄은 이 세상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그랬죠. 사탄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랬어요. 이런 그 도시 안에,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전체가 에베소로 본 일단이라고 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전 세계를 에베소라 보시고요, 그 안에
지금 사탄의 신전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이. 그런데 그 엄청난 큰 세력 안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또는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그 이름을 에베소 교회, 또 조그마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지금 에베소를 이딴 거 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큰 조직 안에, 이 사탄의 조직 안에 교회가 거기에 존재하는데 이건 소수이고 비주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소수의 교회라는 것은 힘없는 소수들인데 그 교회 안에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또 다시 말하면 창조 목적에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도 있냐면 중간대기도 있고 아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우선 그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제 이 전체, 이 지구 전체가 에베소 교회 스타일로도 있지만 또 모양이 무슨 스타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 스타일로도 또 존재하고 일곱 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그러면서 그것이 각 나라에도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에베소 스타일, 한국도 그러니까 한국 전체가 한국 공동체가 우리나라가 주로 지배하는 세력이 뭐예요? 사탄의 세력인 거예요. 그 세 가지 종교 기억나시죠? 이제 에베소에 주로 지배하는 세력이 뭐였어요? 그 세 종류의 종교의 성전들이고 백성들 대부분이다가 그 성전을 다니고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전체를 에베소로 보면은 지구 전체도 에베소지만 또 각 나라도 또 그 안에 조그마한 에베소들이 우리나라도 이 사탄을 섬기는 백성이 훨씬 더 많고 그 안에 에베소 교회들이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들 안에도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만 따로 딱 보시면요, 에베소라는 지금 교회를 두 레벨로 봐요. 이 지구 전체의 교회를 에베소 교회로 보시고 또 한국이니 일본이니 중국이니 어느 각 나라마다 또 그런 에베소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안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소수들이에요. 왜냐? 다수는 비신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요 안에도 다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특징이 뭐였냐면 항상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또 이 교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어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 또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선물이 어디에 있냐면 각 교회마다 던지시는 예수님의 정체성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 알죠? 나는 누구다 하고 말했죠?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곱 사자들 천사들과 또 일곱 영으로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는 이 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예수님이 니네 교회의 머리고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장점이 있었어요. 뭐냐? 신학이 강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또 전통도 있고 신학도 보수 신학이고 복음주의고 소위 괜찮은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주권이나 머리 대심에 이분이 주인 대심에 강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기네가 신학도 강하고 전통도 있고 보수고 이런 데 뭐가 있냐면은 이분들은 이 수직 계명에 약한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주권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다, 주인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교회는 어디에 강하냐면 수평 계명에 굉장히 강한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화평하자, 그래서 아주 평화스럽고 여기에 강조하면서 목회자들도 또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 성장하면서 우리가 재밌게 지내자라는 여기에 관심이 더 많지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머리 되심과 주권자 되심에 말로는 하지만 이것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교단 자체를, 자기네 전통 자체를 더 중요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우상화하는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보고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러신 거예요. 왜? 이 수직 계명은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두는 삼위 하나님의 자존심이거든요. 수직 계명은 삼위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교회예요. 규모도 크고 전통도 있고 신학교도 좋고 다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다 좋은데 인본주의 색깔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말로는 니콜로당을 미워했어요. 다시 말하면 절충하는 사람들, 다원주의도 미워하고 편의주의도 미워하고 상당히 인간적인 측면을 미워하면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지만 안에 들어가 놓으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교회, 조직, 전통, 자기네 신학 이런 데에 더 자랑하고 중심하는 그래서 이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래놓군요. 이기는 자는 다시 말하면요 이 이기는 자는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낙원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근데 이기는 자는 그 말에 있을 때는 항상 거꾸로 지는 자도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네. 이 지는 자라는 것은 심하게 수직 계명을 불순종하는 여기에 심하게 그래서 보면 너무나 심하게 자기 교단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신학 자랑하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가 최고다 하면서 그 곳에 꽉 매여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가면 이런 교회들이 꼭 있어요. 이래서 이것은 낙원에 가서 이런 사람들은
생명과 시련을 먹지 못할 것을 시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을 것을. 왜? 가장 하나님이 관심거리가 수제기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을 하는 이런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다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것이 전 세계의 교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를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꼭 세대주의자들은 에베소 교회는 1세기 교회로 보는 거거든요. 주후 30년부터 100년까지 교회로. 그런데 거기에만 그 당시에 이런 교회들이 있었지만 융합적인 사고방식은 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서 있을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서문화 교회를 봐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서문화 교회도 그 교회 안에도 그 도시에도 특히 이 서문화라는 도시에도 이 세 가지의 우상들로 꽉 차 있는 그러한 성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전 세계를 서문화 교회로 또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또 그런 서문화 교회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떻게 보느냐? 이분들은 같은 이런 환경인데도 이 사람들은 이 수직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이 이방 사람들의 그 가르침과 타협을 하지 않는, 이분들의 가르침을 허용하지 않는 건 수용하지 않는 이런 교회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전통과 이런 것을 신학을 자랑하지만 이 서문화 교회는 그런 전통과 이런 것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자랑을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교인들도 보면 뭐 학벌도 별로 있는 사람들 많을 테고, 이 에베소 교회는 뭐 학벌도 좋고 뭐도 좋고 저의 귀족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는 그런 것이 없는 교회로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 수직계명에 아주 우선시하는 교회의 하나의 그 모델로 보시면,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환난을 받고 이 궁핍, 고난, 시련, 감옥, 순교까지 받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한테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면, 물론 지금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이런 핍박, 고난, 시련을, 감옥, 멸류관, 아니 순교까지 받는데, 플러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다른 나머지 교회들이, 빌라델피아만 빼놓고 소위 크리스천들도 요 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들도 너무 심하다, 외골수다, 너무 보수다. 에? 크리스천들도 이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여기까지 어려움을 당할 텐데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기는 자는 무엇에서 이긴 거예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수직계명을 타협 없이 잘 지키는 사람들은 이 멸류관은 말할 것도 없고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불못에 절대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안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아주 강조하는 게 불못의 둘째 사망의 해를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이 보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보면요. 아하, 요 교회 안에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왜 다시 말하면 요 서문화 교회 안에 보면 구원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보면 아, 이런 핍박을 받는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핍박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핍박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에도 서문화 교회 안에도 이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 우리 알다시피 지금 이슬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공산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힌두 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분들 저희들이 섬겨야 되는 이유는 이분들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핍박으로 믿음이 포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네 행위를 안다. 안다. 네 환난을 안다. 궁핍을 안다. 이렇게 안다. 안다. 안다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서문화 교회에다가 이랬어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죽었으나 살아있다. 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지만 역사의 주인이 나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역사의 주인이 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NK 사역에도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이분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론, 구원론과 부활론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도록. 그런 일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서 이분이 지금 이 어려운 것도 이수미 장중에 갖고 있었고 중국 공산당, 이슬람, 북한의 저 못된 놈들 다 저게 누구 손에 있다는 거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 예수님의 손에 있다.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분들이 이런 짓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알고 계시고 궁핍을 안 오라, 안 오라, 안 오라.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 이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버가모 교회 같은 스타일이 전 세계에 그대로 다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2000년 동안 이런 교회들이 있어왔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요. 버가모의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에서는 약 한 북쪽으로 1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에베소와 서문화의 거리는 약 한 50km거든요. 그래서 보면 서문화에서 북쪽으로 약 한 50km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일곱 교회 중에 가장 북쪽에 북단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일곱 교회를 이게 숫자로 7 이렇게 그었죠. 기억나시죠?
예, 7 그때 7의 제일 꼭대기. 그리고 요 꼭대기가 요게 이제 버가모 교회. 여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와요. 나머지 네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일곱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일곱에 쫙 올라간 제일 끝에 있는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두아디라부터는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 도시가 내가 이렇게 문헌들을 보면요, 그 일곱 교회 중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에베소와 스무르나와 버가모, 여기 3대 교회인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서 인구도 그 당시에 약 한 20만 명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거기 적혀 있는데요. 그건 그냥 참고로 하시고, 버가모라는 이름에 또 그 특별한 의미가 달려 있어요. 이게 복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버고스라고 그러고 펄고스, P-E-R-G-O-S, 페르고스예요. 그거하고 가모스 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가모스라는 건 G-A-M-O-S. 요 프르고스라는 뜻은 이 사전에 쭉 보면요, 탑이라는 탑 타워 또는 국가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권세라는 의미도 있고. 이런 뜻들이 있어요. 이 무슨 이 뜻은 뭐냐면 이 탑도 권세, 파워를 의미하잖아요. 이런 의미가 페르고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는 가모스라는 의미는 결혼이라는 의미예요. 결혼. 우리 또 부인을 많이 두는 그것을 폴리감이라고 그래요. 감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부인 한 분을 두고 모노감이라고, 이 감이라는 뜻이 다 가모스란 결혼이라는 뜻이. 예. 그래서 이제 가모스란 건 결혼, marriage 이런 뜻이에요. 이제 헬라 말로요. 요 두 단어를 합해서 우리가 보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교회가 이 세상 권력 또는 이 세상 종교와 결혼을 한 도시다라고 보면 돼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보다 굉장히 더 심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3대 종교들이 있었죠. 거기에 신전들 근원들과 결혼한 그러한 교회의 상징을 버가모 교회로 보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지도자들을 위시해서 교인들의 대부분이 이 3대 종교의 그 영향을 아주 깊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이에요. 성서의 가르침도 받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발람의 가르침에 영향받았다, 또는 발람의 영향을 주는 가르침이 니골라당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발람의 가르침에 영향받았다, 니골라당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거기 보면 쭉 나와요.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양반인데, 이게 가짜 선지자예요. 이게 발락이라는 이 모압의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걸 발람이라고 해요. 발람. 우상 섬기도록 허락하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교계의 거짓
목사들, 신학자들, 또는 감독들, 또는 신부들, 교부들, 교구장들, 추기경, 교황, 총회장, 전부 이 모든 지도자, 신교회의 모든 이런 사람들을 발람이다. 발람. 세속화돼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충하는 거예요. 세상과 절충주의 또는 혼합주의, 편의주의, 인본주의, 그것이 심해지니까 이제 다원주의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쪽으로 몰고 들어가는 이런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를 지금 버가모 교회다, 세상과 결혼한 교회다라고 보는 예수님께서 이런 버가모 교회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교회 중에 지금 세 번째 교회로 나타나는 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소수의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아니다,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소수의 평신도들이 있어요. 이 안에 뭔지 모르지만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지금 이런 교회들이 1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각 나라에 다 있어왔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아니라 하면서 이분들은 타협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방 그 종교의 사람들에게서도 핍박받지만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안디바예요. 안디바. 그런데 그 안디바라는 이름을 보면 또 신기한 게요. 그러니까 우리 성서를 보면 너무나 너무나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안티파스 그러거든요. 안디바라는 이름에 안티, A-N-T-I, 파스, P-A-S, 안티파스 그래요. 그 안티파스라는 이름을 딱 보면 그 이름에 보면 안티란 게 뭐예요? Against라는, 그렇죠? 반대하는. 우리 안티란 말 배웠죠? 파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쭉 보면 그 어원들을 쭉 보면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파스, 그 persons, people 다 그런 데서 나온 말인데요. 다시 말 사람들의 가치관을 반대하는 분, 이런 뜻이 안티파스. 신기하죠 이름이. 요 안티파스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요 대표적인 이 사람이 순교당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 안디바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이 사람과 같은 수준의 평신도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이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면 양날 달린 뭐예요? 검이에요. 양날 달린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양날 달린 검을 전혀 안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것을 또 잘 먹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여기 지금 안디파스나 안디바나 그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달린 검이라는 성경 구절은 몇 군데 나와요.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7절 또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두루마리가 라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지만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장 1절에 영의 양식이다. 먹어라. 그런 말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양식을 이분들이 그 교회에서는 먹지는 못했지만 딴 데 가가지고 많이 잡수신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잡수셨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면 먹는다,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먹는다라는 말과 듣는다, 읽는다라는 말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내가 빵 예화를 들었죠. 떡 예화. 그거 다시 좀 적으세요. 떡 예화는 떡이 있는데 영의 양식이 있는 이것을 그냥 보기만 한다. 첫 번째 본다. 그래서 번호제요. 이 떡을 그냥 내가 보기만 있어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읽는 거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듣기만 해가지고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만진다 그래. 떡을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쓰는 거예요. 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쓰는 것을 만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입에 넣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입에 넣고선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그것은 공부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쭉 넘기는 게 목에 넘기는 게 그것을 뭐라고 해서 암기한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그 다음에 뭐예요? 위에다가 담는 게 위에다가 담아서 소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 묵상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머지는 영향이 퍼져야 돼요. 에너지가 퍼져야 돼요. 이것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므로서 내가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양날 달린 검을 내가 너희들에게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읽고 듣고 쓰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공부도 해야 되지만 암기까지 해야 되지만 묵상하고 이것을 순종까지 갈 때 이런 안디바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질문에 어떤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나 이분들이. 이것도 음식도 순서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자들인가. 지금 우리 AMI 교회는 이것을 내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뭐겠어요? 답을 저한테 좀 주세요. 어떤 양식을 우리가 제일 먼저 먹어야 돼요? 그러면 좀 대답해 주세요. 너 절대 필수 과목을 먼저 먹어야 돼. 순서가 있어요. 예, 아무나 막 먹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절대 필수 과목. 그럼 뭐예요? 창조목적론, 삼위일체론,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론을. 이건 철저하게 공부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이것을 이 나라 저 나라 NK 다니면서 가르칠 때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선교 전략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저것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메뉴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필수 과목은 뭐였어요? 구원론, 성결론, 교회론, 전도론, 선교론, 종말론. 제가 선교지에 다니면서 강의할 때도 여기에 맞춰서 해요. 저는 그것을 다 이렇게 머릿속에 묵상하면서 계산하면서 그러면서 다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요. 자, 그러면요. 이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첫 번째 영적 성장을 못하게 돼요. 그랬어요. 영적 유아로 항상 머물러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분들이 영적으로 아주 나약해져요. 세 번째로요, 이분들이 영적 시각이 소경이거나 근시안이거나 생명이거나 애꾸이거나 난시이거나 이래서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이분들은 영적 에너지가 부족해요.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 근육도 약하고 면역력도 약하고 전투력도 약한 거예요. 그게 이제 다섯 번째로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이 양날 달린 검으로 너희들을 싸워서 무찌르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 중에서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아 이분들 중에 구원이 상실될 사람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복음화 교회 안에 네. 이 복음화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또 다른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이런 부분에서요. 이 복음화 교회는요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긴다는 말에 초점을 하세요. 이 복음화 교회 안에 이기는 자다는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네? 말씀을 이렇게 먹으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시각이 떠지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을 보는 분별력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 그 교회 안에 그런 이기는 자들이 있는데 요 이기는 자들에게 더 큰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 말씀은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탁 먹고 에너지가 생겨서 그걸 가지고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약속하는 게 있어요. 약속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면서요 2장 17절에 제일 먼저 감추인 만나를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먹게 하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를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약속이에요.
이 먹는다는 단어가 뭐였어요? 듣기만 해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보기만 해서도 아니고 쓰기만 해도 안 되고 공부만 해서도 안 되고 먹는다는 것은 메모리하고 깊이 묵상해서 내 속에 집어넣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생겨서 그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면역력이 많이 생겨서 잡놈들이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질 않는 거예요. 병나지 않게 만드는, 예. 이것이 다 먹는다는 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무슨 음식을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분들이 만나를 먹어왔는데 이번에는 히든 만나에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감추인 만나가 뭐예요? 감추인 만나가요? 네? 나는 볼 때 이 감추인 만나는요, 절대 필수 과목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더 심도 있게 깊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하면서 감추인 신비들이 사대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대 신비를 쓰실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랬어요. Hidden, 영어로는 It has been hidden.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걸 창세전에 만들어 놓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신비를, 하나님의 신비죠, 이것을 감춰놨다가 이제서야 너희들에게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겠다는 말씀이 Hidden이라는 랭귀지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천국의 신비, 불법의 신비, 이 신비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지금 우리 AMI 식구들, 우리는 버가모 교회는 아니지만 버가모 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온 사람들 대부분이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뭘 잡수세요? 감추인 만나를 지금 먹고 있는, 감추인 만나들을 감춰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만 그것을 보고 소화하고 하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요, 식욕도 없고. 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두 번째 약속이 또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흰 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예? 도대체 흰 돌이 뭡니까? White stone. 여기에 대해서 별난 해석들을 다 했는데요, 한 해석을 딱 보면요, 뭐 됐냐면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결혼식장에 입장할 때 입장 권이 화이트 스톤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장의 입장권이 흰 돌로 조한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 사람들은 요 화이트 스톤을 입장권을 가지고, 무슨 입장권이에요? 결혼식에 들어가는 입장권이에요. 자, 세상에 결혼식에 들어간단 말이 뭐요? 예? 7년 한 달 끝날 때 결혼식 있죠? 그러면 우리 같이 오늘날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들림 받아서 결혼식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숨겨놓은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은 들림받아서 결혼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2000년 동안 여기에 이 카테고리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은 죽어서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있지만 이분들은 예수님과 정식 결혼식을 한 신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올 때 이분들이 따라 내려오게 돼 있어요. 과거 교회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도 아마 오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 이분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네.
제 소원이 베드로 선생님, 아브라함 선생님 이런 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서 결혼식장에서 네, 그분들도 다 흰돌을 들고 내려오겠죠? 네. 각자 얼굴 보세요. 흰돌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는 이 7년 환란 때 7년 환란을 겪으면서 나중에 순교당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바꾸는 거예요. 순교당한 사람들도 순교당하고는 나중에 7년 환란 끝낼 때쯤 이분들이 부활하셔가지고 결혼 예식장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 화이트스톤을 가지고 다 신부로, 그러니까 모든 신부감들은 다 결혼식장에 참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분들이 참여해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지상으로 예수님과 같이 지상 재림이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천년왕국 때 어떤 사람들이 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을 딱 보면요, 뭐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냐면 흰돌에 새로운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랬어요. 그 흰돌을 들고 왔는데 결혼식 딱 끝나고는 그 흰돌에다가 이름을 새 이름이라고 그래서 새 이름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새 이름이 뭔가? 이 새 이름은 성서의 소봉 왕 이름이 이사야서 62장 2절 65장 15절 이사야서 62장이나 65장 그 천년왕국 때 얘기 되면 그 왕국 때의 새 이름들 승리자 이름이에요. Victor.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21장 24절에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 보니까 다 왕 같은 사람들이에요. 왕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새 이름은 뭐냐면 거기다가 내 이름도 받고 여러분 이름도 받았는데 You are King. You are King 하고, 그런데 King은 King인데 뭐 이 우주의 별들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거기에 다 박혀 있을 것 같아요. I hope. 네. 근데 이 버가모 교회,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이거 소수의 말씀에 갈급해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열심히 들여다본 사람들 이 안에 그 교회를 떠나게 해서 딴 교회로 가서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있냐면, 그럼 우리는 버가모 교회보다는 어떤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로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 버가모나 또는 에베소나 또는 다른 교회의 출신들이 모인 그런 교회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버가모 교회에 하는 분들, 이 버가모 세상과 결혼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심하게 결혼한 사람들은 구원이 없을 걸까지도 보시면서 그 안에 열심히 말씀으로 양날 달린 검을 잡수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약속을 받는 분들인 거예요. 첫째 뭐예요? 숨겨진 만나를 더 주겠다. 숨겨진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신비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겠고 두 번째 뭐예요? 힌도를 줘서 들림받는 반열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겠다. 세 번째는 왕노릇을 하는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서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는 이런 것을 깨달은 나는요, 우리 교회를,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지,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나이에 선교지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다니는지 아시겠어요? 네. 네. 왜 이렇게 열심히 적으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아바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이 감추인 보화를, 감추인 이 만나를 더 먹게 하기 위해서, 힌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왕의 타이틀을 새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다 갈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이고, 주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예. 우리가 섬기는 우리만이 아니고 중국에 우리가 섬기는 형제 자매들, 아프리카에, 동남아 이 나라 저 나라, 일본에, 소련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뭐 엄청나게 많아요. 25개 나라를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 많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고르셔서 우리와 같은 영적 수준의 사람들을 주님이 아시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라.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희들이 아멘 했습니다. 저희들의 아멘을 주님의 때에 맞춰서, 주님의 때에 맞춰서 아주 자연스럽게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 아멘했습니다. 허튼 아멘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힌도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왕의 타이틀을 새기는 그러한 상대자가 되도록, 거기에 그런 후보자가 되도록, 그런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각 나라의 형제 자매들도 이 약속에 해당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해서 이러한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면은 이 세상은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각 도시마다 이방신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방신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교회들도 있지만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는 소수인 것을 주님이 또 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비난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러한 교회들은 교회들로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오니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또 나눠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끔 도와주시고, 세상이 지금 복잡해서 정치, 남북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주변 문제, 보수와 진보 문제 이런 것들은 주님의 창조에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런 것을 다 디자인하시고 움직이고 계시오니, 그런 일에 바쁜 사람은 바쁘게 만들고 우리는 큰 대열 속에서 이런 것들을 내 한눈으로 보면서 주님의 지시하신 그 방향대로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전천후 시각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저희들의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감동케 하심과 순종케 하심과 생활에 적용케 하시는 이 모든 모습이 우리 속에서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